찬란한 전통과 눈부신 불교 유적을 갖고 있는 황금의 땅. 오래전부터 동남아의 숨겨진 보석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한 미얀마. 하지만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제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양곤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드나들 수 있으면서 베일에 쌓인 미얀마의 속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유적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현지 사람들의 똥내가 느껴지는 뒷골목과 무엇보다도 현지의 아리따운 여성과의 짜릿한 만남을 즐기는 미노스. 그래서 오늘도 현지의 처자를 찾아 양곤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 저 여자 괜찮네. 이쪽엔 별로 없네. 저쪽으로 가자. 본격적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니기 전에 나는 버마와 미얀마가 완전 다른 나라인 줄로만 알았어. 또한 필리핀이나 태국 여자친구를 둔 녀석들은 몇 있었지만 미얀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녀석은 한 번도 못 봤었지. 과거 태국 출장 시 알게 된 미국인 남성 애덤. 미얀마 여성과 결혼하였지만 비자 문제로 방콕에 거주 중인 그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양곤에 있는 처가댁에 방문한다고 해. 미노스! 혹시 양곤에 올 기회가 있다면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어. 당시엔 별 생각 없이 넘겼다가 몇 달 후 출장 때문에 태국에 왔고 일정은 모두 소화했지만 이틀간 시간이 남았었던 거야. 문득 애덤이 생각나 연락을 했더니 마침 미얀마에 있더라고.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민갈라바라는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지. 오랜만에 만난 애덤과의 대화는 매우 유쾌했어. 미얀마 음식은 나랑 안 맞는지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와이프가 꽤나 아름다웠어. 그녀는 그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지. 그는 미얀마 여성들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그들의 전통적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남성들이 태국 여성에 홀딱 빠지는 데 반해 미얀마 여성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아쉬워했지. 그에 따르면 미얀마 여성과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아름다운 비밀, Beautiful Secret과 같다고 해. 지금부터 그가 지난 10년간 경험을 통해 배운 미얀마 여성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주도록 할게. 500원 정도 하네. 500원. 시원하지가 않아. 만약 미얀마 여성과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얼굴에 하얗게 분칠하고 나왔다고 뭐라 하지 마. 그건 방금 전 만난 남자의 정액이 아니라고. It's not the sperm from the last guy. 흐아흐아흐아. 그건 바로 다나카라 불리는 누리끼리한 천연 크림으로서 다나카라는 나무 껍질을 갈아서 만들지. 그는 와이프가 다나카를 바를 때마다 그것이 노화 예방이나 자외선 차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해.
이따금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고도 하는데 얼마나 효과는 있는지, 색상은 다양한지,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으면 해. 앞으로 우리 모쏠들이 만날 미얀마 여친에게 물어보라고. 아니 무슨 쓰레기야 여기는. 아. 만약 우리 모쏠들이 길거리에서 미얀마 여성에게 들이댄다면 그녀들은 엄청 수줍어하면서 도망갈지도 몰라. 혹시 태국 여성들이 좀 샤이하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얀마 여성들의 차원이 다른 샤이함에 좌절할지도 몰라. 그녀들은 단지 수줍게 킥킥거리거나 안절부절되면서 말을 더듬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칠 텐데 이것이 남자가 접근할 때 보여지는 미얀마 여성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지. 만약 방콕이나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여성들을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녀들 10중 8구는 유모나 가정부로 일하고 있을 거야. 또한 섹시한 미얀마 가정부와 데이트하는 것은 남자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그녀가 주인 남자랑 바람을 피울 확률은 50% 정도인데 만약 그녀와 데이트를 하려면 조심해야 해. 어떤 태국 남자는 집안 장롱 뒤에 시체 몇 구 숨기는 건 일도 아니니까. 미얀마 여성들은 매우 보수적이야. 군부 독재 이미지가 강한 미얀마 정부도 매우 보수적이지만 남녀 간 데이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미얀마 여성들보다 정부가 자유분방하다 할 수 있어. 만약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하지만 나중에 이혼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걸 명심해. 그렇다면 라오스 여성이랑 데이트한다면 어떨 것 같아? 현지인과의 섹스는 불법이니까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아, 애덤 이 새끼 완전 개구라친 것 같은데. 내 경험상 안 그렇던데. 그렇다면 미얀마 여성과의 데이트는 어떨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데이트든 결혼이든 이혼이든 합법이거든. 만약 결혼하고도 남자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면 전혀 문제 없어.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그녀는 그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요리를 할 거야. 애덤에 따르면 미얀마 신부는 필리핀과 태국 여성에 비해 독립적이라고 해. 그의 와이프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뒷바라지했고 매주 두 번씩 할머니 집에 방문했다고 해. 그녀와 처음 쇼핑을 갔을 때 일인데 아마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녀도 첫 쇼핑이라 기뻐서 이것저것 주워 담았고 계산을 마치자 그녀는 자기가 다 들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나에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들게 하지 않았지.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펼쳐 모든 짐을 내 손으로 가고 왔더니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니까. 눈물 말이야. 언젠가 한 번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만들어줬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스테이크에 구운 콩 정도? 하, 근데 어땠는 줄 알아? 그녀가 또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남자가 자기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게 믿기지 않았었던 것이지. 미노스, 그녀들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 필요한 건 아니야. 그저 지금처럼 젠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거야.